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매운맛이에요. 저희 큰 이모부께서 닭발을 포함한 육계 가공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늘 주문 배송 관련 담당은 큰 이모께서 하시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객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저 닭발 주문하려고 그러는데요. 무뼈 닭발은 어떤가요? 아, 예. 저희가 아주 위생적으로다가 발톱하고 뼈까지 이게 싹 다 제거해갖고 고객님들이 딱 드시기 좋게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죠? 아,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거기 닭발 소스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개발한 소스인데요. 닭발에다가 채소 넣고 같이 볶아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제가 맵찔이라 그런데요. 참고로 큰 이모부께서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양계장만 쭉 운영해 오셔서 신조어 같은 건 아예 모르세요. 맵찔이란 표현을 모르시는 거죠. 그 말에 당황한 이모부께서는 예? 뭐라고요? 맵찔이요. 그러니까 소스가 많이 맵나 해서요. 제가 매운 거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는 못 먹거든요. 아하! 그 말씀이시구나. 걱정 마세요. 찌질이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찌질. 에, 아, 찌질. 아, 찌질이. 에? 찌질이요? 네. 고객님 같은 찌질이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해는 풀렸고 그 고객분은 단골이 되셨다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아~ 자,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환자 생활이라는 제목이에요. 신수아 씨께서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2인실이었는데 80대 할머니가 옆침대로 들어오셨죠. 이 할머니와 의료진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극심한 통증도 사라질 만큼 빵빵 터지는데요. 그중 세 발의 피 일부만 좀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아, 이미 웃기네. 참고로 할머니는 변보실 때 피가 보여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관장을 하신 상황입니다. 남자 간호사. 아, 암흑의 환자분 오늘 변 보셨을까요? 아까 봤잖요. 내시롱 한다고 관장했잖요. 내시롱. 내시롱은 내시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거 말고는 안 보신 거죠? 관장할 때 봤지. 그러니까 관장할 때 말고는 변 안 보신 거네요. 안 봤지. 그럼 오늘 피똥 안 싸신 거네요. 피똥 쌌지. 언제요? 아까 관장할 때. 아, 그러니까 관장할 때 말고는 피똥 안 싸신 거네요. 안 쌌지. 그럼 오늘 피똥 안 싸신 거네요. 오늘 아까 쌌지. 언제요? 아까 관장할 때 쌌잖요. 그건 관장하신 거고요. 관장할 때 피똥 쌌지. 아, 그러니까 관장할 때 말고는 피똥 안 싸신 거죠. 그치. 그럼 오늘 피똥 안 싸신 거잖아요. 아까 쌌지. 아까 언제요? 아까 관장할 때 쌌지. 돌림 노래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종 기싸움도 아니고 서로 답답해하며 한숨 쉬면서 도돌이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간호사분이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간호사, 남자 간호사. 이번엔 다른 간호사가 약을 들고 옵니다. 위장질환 환자라 식전약, 식후약을 시간에 맞춰 먹게 되는데요. 환자분, 여기 식전약이에요. 식전약? 그게 뭔데? 식사 전에 먹는 약이요. 나 심한 금식인데? 금식이어도 약은 드셔야 돼요. 그래? 먹어야 해? 이게 뭔 약인데? 식전약이요. 식사 전에 드시는 약이죠. 나 금식인데. 아시겠죠? 간호사는 바뀌었는데 이런 대화가 또 도돌이 됩니다. 한 시간 후 다른 간호사가 이번엔 식후약을 들고 오십니다. 식후약이에요. 약? 약은 아까 주고 갔는데? 아, 그건 식전약이고요. 이건 식후약이에요. 식후약이 뭔데? 식사 후에 드시는 약이죠. 식사 후에? 네. 나 금식인데? 금식? 아, 간호사가 살짝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럼 지금 드시면 돼요. 약을 지금 먹으라고? 네. 근데 아까도 약 먹었는데? 그거는 식전약이고요. 식사 전에 드시는 거예요. 나 식사 안 했는데? 나 지금 금식인데? 돌림 노래.
아... 이걸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6번을 이틀간 하시다가 금식이 풀리고 죽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드디어 종결됐죠. 할머니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4508님이요. 현직 간호사인데요. 지금 퇴근하는데 퇴근 안 한 것 같아요. 야, 이런 퇴근 안 한 건데? 아... 이런 케이스가 좀 있으신가 봐. 일반적인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는 피똥을 싼 거죠? 싸신 거죠? 환장 할 때 말고는 안 하신 거죠? 네, 아우 헷갈려. 그러니까. 자, 아, 옷을 입힌 사연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지인분께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측 친구, 신랑 친구 역할로 하객 15명가량 구해달라고 해서 지역 카페 알바를 구하는 글을 올렸어요. 신랑이 82년생이라 같거나 위아래 두세 살 정도면 옷은 옷에 얽힌 사연입니다. 옷이 정확히 들어갔죠? 깜짝 놀라도 돼. 옷! 이래도 옷에 얽힌 사연입니다. 옷은 정장으로 입고 결혼식 날 전 근처 약속 장소로 모여달라고 모여달라고요. 순식간에 15명이 알바를 하겠다고 글을 보내왔고 결혼식 당일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 사람들을 한 명씩 호명하는데 유독 한 명을 부르자 네 하는데 말투가 연륜이 묻어나는 목소리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얼핏 봐도 예순이 넘은 분이 계셨어요. 저기 저 어르신 잘못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신랑 측 알바하는 분들이 모인 곳인데요. 아니 어르신이라뇨. 딱 그렇게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신랑 나이가 82년생이라고 썼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신랑 친구 하시긴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 보여서요. 아니요 맞아요. 그 글 보고 온 게 맞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고 보여서 그렇지 나이가 어려요.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아 그래도 어르신 이건 곤란합니다. 신랑 친구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 나이가 많지 않다니까 그래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냥 신랑 친구 합시다. 그냥 해줘요. 계속 좁다고 우기시는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하자 갑자기가 할아버지께서 돌변하셨어요. 그래 나 52년생이다 왜? 내가 여기 오려고 옷도 드라이클리닝하고 목욕도 하고 왔는데 이럴 거야? 어르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미국에서는 마이클 잭슨이랑 꼬마랑도 친구 먹고 그러는데 친구 하는데 나이가 뭔 상관 있어? 자네도 어? 나도 말이야 지금 만났지만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안 그런가 친구? 그러니까 그냥 친구해달란 말이야. 할아버지 의욕 따지면 결국 알바비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신랑 친구들 사진 찍을 땐 절대로 나가지 마시라 당부한 뒤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랑 친구들 사진 찍을 때 자꾸 나가시려는 걸 억지로 잡아두기로 했는데 방심한 사이 신랑 신부 가족들 사진 촬영하는데 거의 끼셔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나오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나중에 사진 나오면 가족 아닌 사람 찾게 하면 이거 엄청 재밌어. 다음에 또 알바 있으면 불러줘 친구. 신청곡은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유미진 씨, 류미진 씨 입국 심사.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지는 6년 전에 간 적이 있는 대만.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죠. 하지만 전 항상 입국 심사 때마다 너무 떨리고 겁나고 저 직원분이 과연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려나 내가 방금 받고 웃고 있으면 질문을 덜 하려나 늘 초조한 마음으로 그 앞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원분이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저 해맑은 눈으로 그분에게 미소만 보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종이에 뭘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긴 제 이름이 영문으로 YOO MIJIN 유미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여권에 표기된 제 이름은 RYU MIJIN 류미진. 너무나 다른 류미진 류미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성이 류 씨인데 처음 주민등록증 만들 때 류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권도 유로 만들었죠. 그러다 이제 류 씨로 변경 가능하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개명 신청을 하고 여권 역시 류로 바꿨어요. 근데 6년 전에 대만 방문했을 때는 여권상 UYOO였었죠. 그때 그 기록이 남아있어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 그렇지. 아니 사연 듣는 저도 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을이냐 이응이냐 이거 지금. 그때는 왜 이렇게 했었고 지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음 법칙으로 정확한 성을 사용하지 못했다가 개명 신청을 통해 정정하게 됐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갑자기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 성이니까요. 그래서 father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직원이 오 father Chasey. 오 father Chasey. 아빠가 바뀌었어. Yeah, I know.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yes yes yes. 아이고 직원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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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이러면서 통과시켜줬어요. 그때 그냥 어우 잘 지나갔다 했는데 돌이켜보니 아빠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전 아빠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자, 최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바퀴벌레 밈이 유행하길래 엄마한테 해봤어요. 바퀴벌레 밈. 바퀴벌레 밈이 뭐죠? 아니 지금 뭐 가족들이나 뭐 애인이나 친구한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카프카의 변신 같은 바퀴벌레로 변했으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보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분 계실까 봐. 들으시는 분 중에 엄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네가 왜 바퀴벌레가 돼? 만약에 정말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니까 왜 바퀴벌레냐고. 논리적이셔. 정말 밈이 안 통하는 거지. 얘를 든 거야. 그냥 답해줘. 엄마 네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변하고 얘기하자 변하고. 도저히 엄마한테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럼 미리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물어봐야지 하고 짜증을 내셨어요. 미리 설명하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셨는데 엄마가 은근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엄마가 진짜 이랬다고? 엄마가 질문에 앞뒤를 다 잘라먹고 여보 내가 바퀴벌레야. 남편 궁금해. 아 내가 바퀴벌레야. 여보 내가 바퀴벌레야. 아빠, 아 웃기다. 아빠가 막 박수 치시면서 오 축하해. 오, 바퀴벌레였구나. 축하해. 대단한 바퀴벌레. 웃기다, 너무 웃기다. 난 벌레랑 사는 거였어. 우리 어머니들이 원래 긴 얘기들을 좀 잘 줄이시잖아요. 너무 웃기다. 오, 축하해 웃긴다. 오, 축하해.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제목이 스님. 아까 안 한 거. 강원도 영월에 사는 청년이에요. 저희 동네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주변에 절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절에 계시는 스님이 스님이라 보기엔 너무나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PC방을 가게 됐는데 PC방에 그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친구는 조용히 스님 곁으로 가서 지켜봤죠. 스님은 서든어택이라는 총게임을 하고 계셨어요. 온라인에서 살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스님의 아이디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스님의 아이디를 보고 빵 터졌어요. 스님의 아이디는 한방의 주님 곁으로. 재밌어. 심지어 스님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초딩과 같이 게임을 하고 계셨는데 초딩이 많이 지고 있었거든요. 초딩이 아이 좀 살살 좀 하라고요. 아이 좀 봐줘요 진짜. 초딩이 이러자 스님께서는 인자하신 목소리로 이르셨어요. 명심하거라. 모든 스님이 다 자비롭지는 않다. 야 재밌다. 한 방에 주님 곁으로. 네,
백영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어버이날에. 백영미 씨. 얼마 전 어버이날이라 시댁에 카네이션과 용돈 전달식을 하려고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비염이 매우 심해요. 요즘같이 환절기엔 더하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 하고 들어갔고 오랜만에 보는 손주와 아들 며느리의 기분이 너무 좋으신 우라버님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먼저 준비해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아버님 꽃 하고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재채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꽃이 아버님 꽃이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웃기기도 해서 다시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꽃이 그 사이 아버님께서 조심스레 지퍼 확인하는 걸 봤습니다. 아버님 꽃이 오오 아 웃긴다. 아 웃긴다. 확인하게 되죠. 아버님 꽃이 아이 둘이 있는 엄마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임나영 씨. 제기는 아이가 둘 있는데요. 딸 아들이에요. 8살 딸아이와 6살 아들을 합기도 학원에 보내고 그게 끝나면은 딸아이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아들은 미술 학원을 각각 보내고 근데 얼마 전 피아노 학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큰아이가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피아노 학원에 나타난 아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동생이 다니는 미술 학원에서 한 시간이나 놀다 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참에 과목을 바꿔줘야겠다 싶어서 너 그럼 미술학원에 다닐래? 좋아 다닐래 완전 좋아. 그럼 학기도 학원을 끊고 미술학원 다닐까? 아, 안 돼 안 돼. 그럼 피아노 학원을 그만둘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학원을 세 개나 다니는 건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 그러니 선택해. 학기도를 그만둘래? 피아노를 그만둘래? 네가 결정해. 그러자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하던 아이 갑자기 뭔가를 결정했다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학교를 그만둘래? 대단한 아이네요. 크게 될 녀석이네. 그게 될 녀석이야. 이제 1학년인데 그렇죠. 학교를 그만두면 여유롭게 다른 걸 많이 배울 수가 있죠. 학교가 어지간히 가기 싫었던 모양이네요. 신청은 2학년 양하에 학교를 안 갔어. 아니 마침 또 저한테 지금 온 사연이 겨드랑이 사연이네요. 진짜요? 아니 딱 봤는데 이게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제목은 민원이에요. 전혜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비만 오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길래 저희 집 수도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같은 동네인 헬스장에서도 같은 냄새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공무원분에게 설명을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냐고 묻더라고요. 겨드랑이 냄새요. 겨드랑이 아, 수돗물에서 어떤 냄새 납니까? 겨드랑이 냄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진지한 목소리로 겨드랑이 냄새요? 시큼한 냄새 말씀이신가요? 다시 묻길래 아니요 제 겨드랑이에선 시큼한 냄새가 안 나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맞아 양파 썩은 냄새가 나요. 아, 겨드랑이에서 제 겨드랑이에선 시큼한 냄새가 안 나고 양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파 썩은 냄새 뭐지? 우리 전혜선 씨가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이 친절하게 그러니까 본인 겨드랑이에서 나는 양파 썩은 냄새가 수돗물에서 난다는 얘기죠? 라고 확인시켜주는데 그제서야 제가 뭔 소리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 겨드랑이는 아니고 남편 겨드랑이 냄새예요. 갑자기 남편을 왜 복잡해진다 이제 복잡해져. 서둘러 핑계를 댔답니다. 친절한 공무원은 담당자가 잠시 부재중이라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시길래 연락처 이름을 남겼어요. 그리고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다른 여자 공무원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혜선님 되십니까? 네. 전 해맑게 대답했고 담당자분은 다시 한번 확인차 전혜선님의 앞내와 비슷한
양파 썩은 냄새가 수돗물에서 난다는 민원을 주셨죠? 이러길래 아니에요! 하면서 뚝 끊었어요. 민원도 못했어. 결국에 아무것도 안 했어. 네. 결국에 자기의 겨드랑이 냄새는 양파 썩은 냄새라는 걸 공무원들한테 알려주고 끝난 거죠. 네. 너무 창피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민원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 못한 거죠. 지금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아니, 뭐야. 805457님께서 겨나가요 아주 먼 겨나가요 이런 동작을 해줘야 돼. 겨나가요 야, 이거 양파 썩은 냄새 양파 썩은 냄새 더하기라는 제목이에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여자분이네요. 몇 년 전에 친구와 남이섬으로 짚라인을 타러 갔었을 때 일입니다.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타기 전에 체중을 적도록 돼 있더라고요. 웃기다. 응? 체중. 적어요? 적나 봐요. 혹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혹시나 떨어지면 안 돼. 아, 못 버티는 사람 안 태우려고? 그때 저희 옆 커플이 먼저 적은 종이를 제출했고 저희는 적으면서 이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니 직원분이 저 안전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하셨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돌아가던 커플 중 여성분이 살짝 다시 돌아오셨어요. 우리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네,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저희 뒤돌아온 거죠. 다시 제출했던 종이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플러스 3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래도 합리적이시네.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다가 다시 또 뒤돌아서 하고는 또 뒤돌아오셔서 종이에 플러스 2.5라고 더 적으셨어요. 도합 5.5. 그리고 다시 자리에 가시려다가 말고 또 하고는 또 플러스 1을 또 적으셨어요. 6.5. 뭐지? 왜 그러지? 저희 눈치를 보며 점점 늘어가는 플러스에 직원부터 좀 당황하셨고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뭔가 생각난 듯 계산기를 꺼내서 뭘 막 더해보시더니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3kg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직원이 당황하며 쳐다보자 그게 화장실 가기 전이랑 후가 좀 다른데 또 언제 가게 될지 몰라서요 하고서는 사라지셨답니다. 이돌현 씨의 성함 때문에 좀 놀림이 당했겠네요. 이돌현 마치 전래동화처럼 아주 구수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의미 없이 웃음을 써주셨어요. 강원도 산골 동네에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박항문 씨였어요. 항문은 물론 좋은 이름이지만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동네 어르신들은 사이에선 그냥 편하게 항문 아저씨로 통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항문 아저씨가 자꾸 똥꼬가 생각나네요. 집을 세워놓았는데 들어온 사람이 새 들어온 사람이 김방구 씨였어요. 방구야 방구. 그런데 김방구 씨가 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속을 썩이는 바람에 정확한 말이 들어갔죠. 항문 아저씨는 매일같이 방구 씨가 방을 빼기를 기다렸죠. 항문하고 방구가 같이 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아침마다 와서 물었습니다. 어이 항문이 방구 나갔어? 항문이 방구 나갔어? 항문에서 방구가 나간 거야? 아직 안 나갔어요. 방구가 안 나가서 형 답답해 죽었죠. 아이고 항문이가 방구 때문에 속속내 그래. 아 그 방구를 한 놈이 그 눈치를 줘도 안 나가네요. 방구한테 내가 말할까? 제발 항문에서 나가라고. 아 말하다가 광호쇼 지가 알아서 나가야지 그 방구가. 김방구 씨가 방 빼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항문 내 방구가 나갔다고 동네 잔치를 열었대요. 신청곡은 만석이의 방구 타령. 야, 그냥 이름을 방구라고 주셨네. 버스에서 이다은 씨 여자분이시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님께서 라디오를 트셨는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근데 버스 안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그 노래에 자꾸 화음을 넣으시는 거예요. 병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3도나 5도 화음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아. 막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 그게 거슬렸는지 기사님께서 라디오 채널을 바꾸셨고 그 남자분은 바꾸는 채널마다 나오는 노래에 맞춰 또 화음을 넣으시더라고요. 기사님은 채널을 바꾸다 급기야 백밀러로 그 분과 눈빛 교환을 하더니 의미심장하게 불교 채널을 틀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진교 이렇게 불경 소리가 들려왔고 아 이대로 기사님 승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그 남자분이 볼에 바람을 가득 넣고는 손으로 툭툭 치면서 목탁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남자 승객분이 이기셨어요. 와,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야 대단하네.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야, 못 참는 거야. 노래 막 들으면 무조건 따라 불러야 되고. 잔재주가 많은 사람. 네. 자 사연 읽겠습니다. 신현진 씨의 사연을 읽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기침을 하길래 집 앞 소아과에 갔습니다. 요즘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병원 입구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중 한 아이가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엄마 추워! 하면서 연신 엄마를 보채고 있었죠. 남녀 같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희는 모두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는 금방 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방귀가 마려운 거예요. 아유 괴로워. 4일째 화장실을 못 가서 4일째? 오오오! 이제 크게 나오겠는데. 이거 아니죠. 소리는 별로 안 나죠.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끼었다간 모두 치명상을 입을 게 분명했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 참으려고 했죠. 그래도 다행히 큰 소리는 안 나게 살짝 하면서 방귀가 나왔어요. 그때 아까 엄마한테 춥다고 보채던 아이가 말했죠. 엄마 어디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아 따뜻하다. 엄마 이제 따뜻해. 꾸역질은 따뜻한 방귀를 한껏 맞던 그 아이가 제대로 했어요. 미안하다. 애기야. 야. 얘는 되게 반가운 그 따뜻한 기운에. 엄마. 따뜻해. 엄마. 아, 제목이 익명을 요구했는데 스님의 연불 소리입니다. 친구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얼마나 작나요? 두 평인가요? 한 평인가요? 놀러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이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이 가득했어요. 알고 보니 친구가 그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12명 정도의 외국인 선생님들을 가게로 초대해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말이 통하지 않는 전 대충 눈인사만 하고 그냥 한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죠. 그러던 얼마 후 가게 문 앞에서 한국적인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탁 소리였습니다. 목탁 소리는 문을 열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나미야미 탑을 간신 보살 나미야미 탑을 간신 보살 나미야미 탑이 간신 보살 엄청 웃을 때까지 나미야미 탑을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로 밀어볼 때 분명히 스님께서 시주를 오신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주방에서 계속 바쁘고 저도 못 들은 척하고 있자 외국인 친구들이 동의하기 시작했고 지네들끼리 뭐 샬라샬라샬라 막 무슨 대화를 주고받더니 한 외국인이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목탁만 두드리며 연불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시주나 대꾸가 없자 스님께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서 가게 안을 들여보는데 동시에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외국인 친구 12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스님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이상하겠다 진짜. 그 모습에 스님도 어지간히 깜짝 놀랐는지
목탁 소리도 불규칙해지고 연불 소리를 더듬고 나 자 급기야 한 외국인 친구가 영어로 What? What are you doing now? 하면 무슨 일로 오시냐고 묻자 당한 스님께서 목탁의 목적이 갑자기 빨라지더니 목탁 소리에 맞춰서 연불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외국인들을 그 말로 듣고도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갔고 스님도 도망가 버렸어요. 신청곡은 윤건의 알아주길. 재밌다. 하늘은 높고 웃깁니다. 정오마비인 가을인데 하늘은 높고 아내가 살이 찌네요. 말띠인가 보다. 예예. 예. 말띠인가 봐. 아내는 나날이 일일 오식을 하며 이야 여물을 많이 주네. 일일 오식 여물 이런 분들은 본인이 찾아 먹는 스타일이죠. 일일 오식을 하며 찌운 살을 이제 뺄 때가 됐다며 같이 등산을 가자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산에 올랐고 산 정상에 올라 아내는 김밥 다섯 줄과 한 끼에 다섯 줄 막걸리 한 통을 유혹했다. 장정이네 장정. 그런 스타일이죠. 내려오는 길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재밌겠는데? 무슨 일일까? 배 아파요, 여보. 내려가는 진동에 내가 더 막 뭐 아 나올 것 같다. 아 조금만 참아. 입구에 공중 화장실 있잖아. 힘 딱 주고 버텨라 말이야. 어? 좀만 더 내려가면 돼. 도저히 못 참을 것 같다. 저기 길 옆에 풀숲에 들어가서 쌀 테니까 자기가 보태 좀 서줘. 바지가 초토화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결국 등산로를 조금 벗어난 숲으로 아내를 밀어넣고 주변에서 망을 봤어요. 괜찮아? 여보,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내가 보여? 아니 등산복이 갈색인데다가 자리가 좋은 사람 안 보여. 이상한 소리 내주지 말고 좀 빨리 좀 빨리 끝내. 알았어. 여보. 아내는 평소에 큰일을 볼 때 으끗거리는 소리를 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인기척이 들리고 남자분 두 명이 재밌겠는데 두 명이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길래 전 먼 산을 바라보며 딴짓하는 척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내려가는 듯 싶더니 뭔가 낌새를 찾는 듯 다시 방향을 돌려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씨, 아내가 똥 싸는 거 본 거 아니야? 아, 왜 나한테 왜 오는 거야, 짜증나게. 아씨, 하며 계속 딴청을 피우는데 남자분이 걱정스러운 듯 제게 저기 여기 혼자 서 있지 마세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근방에서 야생 멧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크게 나고 예산 녀석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야생 멧돼지가 얼마나 무서운데 아까 우는 소리 들으니까요. 아 진짜 큰 놈인 것 같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조심 얼른 내려가세요. 저는 분명 야생 멧돼지가 누군지 알기에 그 멧돼지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조용히 보내드렸습니다. 첫 키스하던 날 재밌겠는데?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익명이면 말산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야, 여기까지 9만원. 네, 저도 9만원. 맞서다가 나갔는데 진짜 못생겼어. 딱 나는데 엄 기대고 나갔는데 진짜 못생긴 사람이야. 뭐 돌려서 표현도 안 했잖아요. 지금. 다음 줄도 좀 들어보세요. 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사람도 내가 못생겼다고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아,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구나. 눈치를 그렇게 느낀 건데 저도 인정합니다.
재밌는데요? 필력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이왕 만난 거 밥이라도 먹고 가자는 마음에 다시는 안 볼 마음으로 고깃집에 갔어요. 그럼 고깃집 안 가? 전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마늘을 듬뿍듬뿍 넣고 쌈도 싸 먹었죠. 그러니까 애프터를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잘 안 드시죠. 마늘 안 먹죠. 네. 고깃집이나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냄새 나고 또 옷에 냄새 배고. 그렇죠. 그렇죠. 얘 끼고 또. 고기를 먹다 보니 술도 한 잔씩 하게 됐어요. 다 했네. 근데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이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예, 잘생겼어. 이 남자도 제가 이뻐 보였나 봐요. 입술을 쭉 내밀더라고요. 전 떨리고 혀가 꼬인 목소리로 안 돼요. 저요. 마늘 많이 먹어서 입냄새 나요. 라고 말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간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와.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괜찮은데? 오! 매력 있는데? 그렇게 첫 키스를 했고 오! 그때의 스릴과 그때 마늘장아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못생긴 우리 커플은 결혼까지 했답니다. 여봐. 와. 좋아. 아, 느낌이. 응. 아, 서로 못생겼다길래 야, 이거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멘트 자체가 아우 냄새 괜찮아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유, 여자분이 입에서 마늘 냄새는 데 니가 남자가 간장을 마셨대잖아. 그 성격이 보이잖아요. 멋있는 남자.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은데? 역시 컬트쇼는 정말 배울 게 많은 방송이에요. 아니면 이 남자는 멋있는 남자. 저 멋있는 남자예요. 거기서 확 반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마늘장아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분은 이별을 앞둔 여자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셨네요. 그와의 힘든 이별 익명. 이별을 앞둔 여자의 목소리. 5년 전 일이에요. 저에게는 3년 동안 사귄 남친이 있었죠.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뭐 특별한 하자 또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함에 계속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적금을 부어가면서 점점 식구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원하던 이별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앉히고는 너는 이제 이거 어쩔 참이야. 너 걔랑 결혼할 거야? 어? 아 글쎄 몰라. 걔 아직 결혼하자는 말 안 하네. 나 나이도 이제 다 찼는데 너는 그냥 뭘 기다리고 있어 그냥. 어? 그냥 헤어져. 결혼하자는 얘기 이제 헤어지래. 나이도 다 찼는데 그냥 뭘 기다리고 있어. 그냥 헤어져. 이게 뭐야? 어? 어? 아니 같이 적금도 붙고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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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고 헤어져. 별 볼 일 없어 걔. 저도 고민하다가 어느 말대로 적금을 깨고 헤어지려고 남친을 만나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헤어져? 야, 뭐 때문에? 그냥 오빠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남친은 한참 동안 제 말을 듣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어렵게 첫 말을 꺼냈어요. 야, 그럼 적금은? 엄마는 적금 이거 나버리고 그냥 다 줘버리고 오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돈을 포기하기가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흔적도 없이 다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럼 우리 그 돈으로 이별 여행이나 갈까? 남친과 저는 그러기로 하고 남자가 탄성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저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 모쏠인가 보다. 남친이 여행사를 알아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야, 근데 있잖아. 10인 이상이 돼야 단체 할인이 된대. 야, 우리가 넣은 돈 생각보다 많은데 이참에 뭐 누구 같이 갈 사람 없어? 그래? 그럼 우리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갈까? 미쳤나 봐. 이별 여행을 무슨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 역시 남자도 웃긴다. 그래 좋아. 근데 야 그래도 10인 이상이라면 부모님 말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우리 이모네도
여행 계획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같이 갈까? 좋지. 아무튼 10명 채워서 꼭 20% 할인 받아서 가자. 알았지? 잘 맞는다 둘이. 안 헤어질 것 같은데 그죠? 결혼할 것 같다. 그렇게 우린 겨우 이모 누나 삼촌 등등 양가의 가족 10명을 채워서 20% 할인을 받아서 여행을 떠났죠.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무슨 상견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상견례여행도 아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양가 화합축제장이 돼버렸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치던 엄마도 여행을 가보더니 야 어머머머 야 네 남친 야 진두지휘하고 막 리드하는 모습이 그냥 옹골 차더라. 야 알뜰하고 철학정신도 있고 야 괜찮아 다시 잡아. 그래요. 우린 결국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 결혼 2년 차예요. 오랫동안 행복하길 빌어주세요. 싫어요 진짜로. 진짜 그건 원미연의 이별여행. 배성님 씨입니다. 조회수가 157건, 추천수가 2건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90년대 후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죠. 요즘은 교복들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어깨는 날렵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만들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저 교복은 촌스럽고 둔해 보였어요. 하지만 나름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디든지 꼭 있는 법, 소위 동네 좀 노는 애라고 불리는 애들은 나름 패션으로 자신들의 강한 개성을 표출했더랬죠. 우선 치마는 허리를 줄이고 길이는 짧게 한 후 주름들을 전부 꿰매서 몸에 딱 붙는 미니스커트를 만들고 자켓과 조끼 그리고 블라우스는 타이트하면서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짧게 만들어 입은 후에 앞머리는 2:8 가르마를 타서 깻잎 모양으로다가 한쪽 이마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뒷머리는 최소 10cm 이상 뽕을 넣어 묶은 후에 눈에는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거나 실핀을 이용해 딱풀을 눈꺼풀에 발라 아주 어색하게 보이는 쌍꺼풀을 만들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패션 아이콘이었어요. 제가 사는 대구의 황금동은 1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가 몰려있었고 학교 밀집지역으로 당시 대구의 교복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심지였죠. 그래서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교복을 수선해주는 수선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도 가장 인기 있었던 그곳, 그것은 바로 주스키 교복 프라자. 왠지 이리시라고 묻혀요. 거기다가 프라자까지 들어갔어. 개굴치기 광고에 꼭 나올 것 같아. 주스키 교복 프라자. 그리고 또 그분이 직접 나오잖아요. 사장이. 네. 주스키 씨가 나와갖고. 주스키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오바로코. 주스키 교복 프라자. 자, 유명 브랜드 교복점에서 판매하는 교복은 공장에서 사이즈별로 찍어내는 기성복인데 비해 주스키 교복 브라자는 오랫동안 우리 동네 교복 패션계의 거성으로 계시는 주스키 디자이너 선생님의 장인정신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단 한 벌 뿐인 맞춤 교복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오바로코 최고였겠네요 진짜로. 보통 우리는 브랜드 교복점에서 교복을 구매한 후에 부모님 몰래 주스키 선생님께 가져가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교복을 주스키 1등 할 것 같아. 교복을 줄여입곤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맵시 있는 교복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스키 선생님의 작품을 원하는 학생들은 줄을 섰죠. 봄 컬렉션이 시작되는 신학기에는 한 번 맡기면 2-3일씩 기다려야 해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며칠은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대대적인 교복 검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반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적발된 교실 앞에서 일렬로 서졌습니다. 학생 중임은 대갈장군은 아 진짜 갑자기 확 마음이 상하네. 재미있다가 뭐야 갑자기 왜. 학생 중임인 대갈장군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앞에 나와있는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이놈 먼저 왔을 때 너희들 말이 안어 하루는 공부를 안하고 멀쩡한 교복을 뭔 닦고 주라 입냐 이거 아? 그러다가 첫 번째로 서있는 학생이 물으셨습니다. 네 교복 어디서 줄았노? 어디서 줄았어? 그러자 교복을 위아래로 완전 타이트하게 입은 1.5cm 좋게 보이는 뽕을 띄운 그 아이는 완전 짜증나는다는 포스를 강하게 내뿜으면서 주스키야 주스키 교복 브라자야 아이야. 그러자 대갈장 선생님은 뭐라고? 주스키야 뭐라고 하라 이 가시냐 뭐라고? 진짜 주스키야. 그래도 못 알아들은 대갈장군 쌤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맨 앞에 멀뚱멀뚱 앉은 학생이 물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그러자 학생들은 왜 그걸 못 알아듣냐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주소 딱 가는데요. 교복 패션계의 거성 주스키 선생님이 문득 그리워지네요. 아 사연 아련하네요.
주소 딱 하는데요. 주소키요. 야 뭐라노 지금? 주소 딱 하는데요. 이 사람 쟤 좀 잘 살았네 왜 주소 있나 왜? 짱짱한 오바르코 주소키 브라자. 대단한 사연이었습니다. 궁금해요. 대단한 사연이었어요. 아, 조현주 씨의 사연입니다. 2002년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 일단 공부는 가서 하면 된다는 배짱으로 가장 기본적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 떼고 무작정 갔죠. 어느 날 일단 부딪혀 빨리 는다는 생각으로 스파게티집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홀에서 서빙을 하는 언니와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지 오버액션을 해가면서 막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 가슴을 보면서 이상열했다는 손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손을 앞으로 사장님이? 네, 그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가슴을 막 감싸주는 듯한 민망해서 못 본 척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워낙 성문화가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은 여느 때처럼 또 저에게 질문들을 퍼부으셨죠. 그런데 불쑥 브라자가 나은데스까? 브라자가 나은데스까? 이런 게 아닙니까? 그때 한참 학교에서는 숫자 세는 것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던 때라 나은데스까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까 사장님의 손동작이 떠오르며 브라자라는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건 분명 내 브래지어 치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시선이 그쪽을 향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괜히 얼굴을 붉히고 화내면 간신히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걱정되고 또 여기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너무 과면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뭐 까짓 거 말해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대답을 기다리는 사장님께 나눠주고 75라는 네 75 네. 나눠주고 C컵 됐으네. 네 가슴 둘레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들짝 놀라며 나눠주고 나눠주고 뭘 이렇게 나눠줘 자꾸 몇 번이고 제게 되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A컵 하고 마지막이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가 작아서였을까요? 이번에는 커진 눈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저를 쏘아보면서 에이 거 뭐? 하며 되는 게 아닙니까? 순간 뭐 이딴 사람이다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눠주고 에이코브라스. 멍하니 저를 보던 사장님이 얼굴까지 벌개지면서 웃더니 홀로 나가더군요. 왠지 일제시대에 받았던 서름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이분은. 진짜 크다 네. 생각이. 그래도 당당하게 말했다는 생각에 독립 만세라고 외친 듯한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이러다 언니가 미친듯이 웃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저를 위해 많이 가르쳐주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영어로 brothers라는 단어와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형제가 몇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75명이라고 그런 거야? 네. 사장님은 형제가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전 75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나눠주고 아니 무슨 고아원도 아니고 75명 거기다 A코프 아 이건 뭐 쥐구멍이 아니라 개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까이 거기서 1년 가까이 거기서 일하면서 전 나눠주고 A코프가 되었답니다. 아, 나눠주고 웃기다. 그러면 아, 웃기다. 1년에 한 명씩이면 어머님은 75년을 임신을 하신 건데요. 한 살 때부터 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컵인 어머니가 75명을 낳은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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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라더, 재밌네요. 저는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이요. 예, 그럼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에러, 에러, 에러.